3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그래프가 좀 필요해서. 자요, 이렇게. 그림이 요런 형태거든요. 조금 키울까요? 그러니까 지금 y는 x제곱이랑, 그다음에 y는 x 플러스 n,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나는 두 점을 an이랑 bn이라고 놨죠. 여기를 근을 지금 이렇게 놓은 거죠. 그럼 알파인 베타인은 어떻게 잡을 거냐면 x제곱은 x 플러스 n이라서 여기에 두 근이 알파인 베타인이죠. 그래서 알파인 플러스 베타인은 1일 거고 알파인 곱하기 베타인은 마이너스 n일 겁니다. 마이너스 n이에요? 마이너스 n.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자 x제곱이 그러니까 여기서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 녀석이잖아요. 그렇죠? 이 녀석이 y는 x제곱과 만나는 점 중에 A가 이거 아니고 x좌표 0인 이상의 점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있는데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cn이고 거기에 x좌표가 an이라고 했을 때이 n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좋은 건 뭐냐면 지금 이게 원이잖아요. 그러면 봐요. 여기 있는 이 지름이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직각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수 있죠. 이 ancn과 bncn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겠죠. 그걸 한번 사용해 보죠. 근데 이제 여기 an의 좌표가 알파n 곱하기 알파n의 제곱일 거고 여기가 베타n 곱하기 베타n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cn의 좌표가 an 곱하기 an의 제곱이죠. 그런 상황에서 an의 cn의 기울기를 구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an이랑 알파인이랑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bncn의 기울기를 똑같이 구하면 베타n 빼기 an 베타n의 제곱 빼기 an의 제곱이라서 베타n 플러스 an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곱이 그죠? 여기다가 a 붙였을게요. 이게 마이너스 1일 거란 얘기죠. 이걸 an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하면 an의 제곱에 더하기 알파n의 베타n의 an이 되고 그 다음에 알파n 베타n 더하기 1은 0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얘가 1이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n이고 그래서 an의 제곱에 플러스 an 여기가 마이너스 n이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몰라요? an의 제곱 플러스 an의 플러스 1은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는, 네. 시그마 n1부터 10까지, n-1을 계산하신다. 이거는 뭐 계산이 어렵지 않죠. 그 요 단계가 우리한테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림이 없거든요. 그림을 꼭 그릴 수 있어야 된다.